남유역 보안 녹취록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후원업자로부터 8억 3천만 원을 받았고 정치자금이라는 표현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관련 인사들은 취재진과의 연락을 차단하거나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서른 의원이 이번엔 이재명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을 가상할 수 있다고 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국민의힘은 시간 끌기 수사를 멈추라고 했습니다. 무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에게 우리가 고발장을 만들어드릴 테니까 라고 말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공수처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은경 청장이 11월 9일쯤부터 위드 코로나로 갈 조건이 된다고 했습니다. 조합비 횡령 의혹이 불거진 한국노총 건설노조에서 노조원들 간의 난투가 벌어졌습니다. 공무 중에 성전환 수술을 한 고 변희수 하사가 육군의 강제 전역 조치가 부당하다며 생전에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고 변희수 하사는 여성으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 직원들이 과도한 업무와 인력난 개선을 요구하며 트럭 시위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의혹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핵심 키맨으로 꼽히는 유동규 전 본부장을 구속 수사 중인데 정모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 19개가 의혹의 실마리를 풀 핵심 열쇠로 떠올랐습니다. 이 녹취록을 확보한 야당 인사는 유동규 씨가 그동안 알려진 것 외에 추가로 8억 3천만 원을 전달받았다는 내용을 저희 취재진에게 공개했습니다. 또 김만배 씨와 정모 회계사, 남모 변호사 등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이 자금 분배 계획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치자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녹취록을 확보한 이 인사가 전했습니다. 비록 전언이긴 합니다만 이번 사건 관련해 정치자금이라는 말이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떤 맥락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 녹취록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첫 소식 준비했습니다. 박경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은 유동규 씨가 올해 1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 원, 2013년 미래신도시 개발 사업자 정모 씨로부터 3억 원을 뇌물로 받았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대장동 TF에 소속된 한 의원이 확보한 정모 회계사의 녹취록에는 별도로 8억 3천만 원이 오간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모 변호사 등이 사업 초기 박영수 특검의 인척인 분양대행 업체 대표 이모 씨에게서 20억 원, 토건업자 남호 씨로부터 30억 원을 빌렸고 이 가운데 8억 3천만 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했다는 문장입니다. 나 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던 2014년에서 2015년 초 이 씨에게 대장동 토목 사업을 따내기 위해 20억 원을 건넸다가 사업에서 배제된 뒤 2019년 4월 김만배 씨가 건넨 100억 원을 이 씨로부터 받은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록에는 김 씨와 남 변호사, 정회계사 등 3명이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나는 정치자금을 대야 하니 당신들이 더 분담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이 야당 인사는 전했습니다. 동업자 간 이익 분배를 논의하면서 이른바 50억 약속 멤버에 대한 로비 비용을 떠넘기는 과정에 정치자금이란 용어까지 등장했다는 겁니다. 이 야당 인사는 정치자금이란 표현은 한 차례 등장하지만 이 자금이 누구에게 전달된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야당은 녹취록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에 대한 자금 흐름을 추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조속한 수사와 FIU의 철저한 자금 조사를 통해서 자금의 흐름을 확인해야 돼. 나 씨는 100억 원을 받은 경위와 녹취록에 등장하는 8억 3천만 원 등을 묻자 취재진과의 연락을 차단했고 유동규 씨 측 변호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김만배 씨는 변호인을 통해 지나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V조선 박경주입니다. 예, 대장동 의혹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특정 민간업체의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도록 설계하는 과정에 유동규 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일 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배임 혐의 그리고 윗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핵심 고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업 초기 민간 사업자에 대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두 차례나 나왔지만 모두 묵살됐다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현직 간부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황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장동 사업 초기 관련 업무를 맡았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이현철 처장은 사업자 선정 한 달여 전인 2015년 2월 민간업체에 초과 이익을 환수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초과 수익이 발생했을 때 공공에서 환수하라는 대책을 처장님께서 직접 예. 수기로 보고를 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계약이 완료됐을 적에 빠져 있는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당시 윗선에 전달됐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남의 뜰이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다른 팀에서 사업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장치를 담아야 한다는 보고서를 올렸지만 역시 묵살됐습니다. 직원들의 제안을 묵살한 적이 없다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해명과 배치됩니다. 부하 직원들이 안을 갖고 왔는데 묵살했다. 그런 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이익 환수 조항이 들어있는 사업협약서 초안과 삭제된 최종본을 확보하고 전현직 관계자를 소환해 실무진 의견이 묵살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압력이 작용했는지가 유 전 본부장 배임 혐의 입증의 핵심 쟁점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성남시의회 의장을 지냈던 최모 씨가 화천 대유 자산관리에 근무 중이라는 사실 어제 시간에 저희가 단독으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성남 도시개발공사 출범 당시에 의사봉을 두드렸던 당사자란 사실도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만 성남 시청 주변에선 화천대유 부회장의 직함으로 시청과 시의회를 상대로 사실상 대관 로비를 해왔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성남시의회 로비 의혹도 수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한성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 성남시의회 의장 최모 씨는 화천대유 자산관리 부회장으로 활동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 씨는 최근 화천대유가 대장동 의혹 중심에 서자 지인들에게 친하게 지내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준공검사를 잘 끝내게 도와달라고 해 입사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씨 지인은 김만배 씨가 요즘 성남시 측에서 깐깐하게 굴어 화천대유가 어렵다며 시의회나 시 쪽에 아는 사람이 많을 터이니 최 씨에게 잘 부탁한다며 부회장 직함을 준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지인도 시의회 의장 경력을 살려 시청 쪽 로비 등을 해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대장동 아파트 단지 준공검사 과정에도 최 씨가 성남시를 상대로 역할을 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최 씨는 화천대유에 입사하면서 1억 원에 가까운 연봉 외에도 따로 성과급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에선 성남시 의회를 상대로 한 화천대유의 금품 로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50억 원은 아니나 성남시 의회 의장과 시 의원에게도 로비 자금이 뿌려졌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취재진은 최 전 의장에게 여러 번 연락했지만 입장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TV조선 한성원입니다. 검찰은 화천대유 측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하나은행과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도 줄줄이 소환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전산실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수사 상황은 취재기자를 직접 연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 권영석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은행 담당 실무자가 소환됐다는데 검찰이 뭘 조사하는 거죠? 예, 검찰은 하나은행 이모 부장을 상대로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된 경위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은 대출금을 조달하고 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모 부장은 실무를 맡았습니다. 또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 뜰에서 하나은행 목 사회이사를 맡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모 부장을 상대로 금융권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온 배당 조건이 설정된 이유와 하나은행이 성남의 뜰로부터 추가 수수료를 받았다는 의혹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전산 서버실을 추가로 압수수색한 이유는 뭡니까? 네,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 당시 직원들이 보낸 이메일과 보고 문건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한 압수수색은 지난달 29일과 30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협약서 초안에 있던 초과이익 환수 규정이 갑자기 빠진 이유와 이 과정에 누가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수사팀은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모 개발 1처장도 다시 불러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사들의 녹취록을 제출한 정모 회계사도 오늘 재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관련한 정치권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두고 민주당의 내용이 수습 불가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이재명 후보가 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낙연 지지자 3분의 1은 이재명 후보를 찍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사실상 마지막 대공세에 나섰습니다. 박용진 후보도 청와대를 향해 유불리를 따져 침묵할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대로 경선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원팀이 되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보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낙연 캠프 선대위원장인 서훈 의원은 이틀째 이재명 게이트란 표현을 쓰며 이재명 후보의 배임 혐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나아가 이재명 후보의 구속까지 거론하며 절체절명의 위기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이 왔다. 이거 예. 가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가상. 이재명 후보가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 당 지도부는 왜 그 있는데. 설 의원은 그러면서 경선 이후 원팀을 담보하기 쉽지 않다며 이낙연 후보 지지자 중 도저히 이재명 후보를 못 찍겠다는 사람이 30% 이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곧바로 야당을 대변하냐고 발끈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미 구속된 유동규 씨가 자신의 측근이 아니란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윤석열 씨가 뭐 측근 어쩌고 하면서 이제 이 지사님이 결재권자고 하시기 때문에 무관할 수가 없다. 이거 딱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자기는 그럼 대통령 측근이야? 하지만 박용진 후보도 청와대를 향해 유불리를 따질 때가 아니라며 관련자들을 싹 잡아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엄중히만 보고 계실 게 아니고 부패 세력, 발본색원, 온갖 비리, 일망타진이라 밀고 가야지. 지난 35년간 민주당에 몸담다가 최근 탈당한 한 인사는 이재명 후보가 최종 선출되면 더 많은 탈당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장외 여론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을 찾아가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김기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텐트 투쟁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대장동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착수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특검을 요구하는 팻말을 목에 걸고 경찰청 로비에 주저앉았습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과의 공개 면담을 거절당하자 바로 1인 시위에 들어간 겁니다. 원내 지도부는 이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한 뒤 검경이 시간 끌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특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내일부터 이곳 국회 본청 앞에서 특검을 요구하는 천막 시위를 시작하고 이준석 대표는 다음 주부터 광주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도보 투쟁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사건 때 강력한 수사를 주문했던 것도 상기시키며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확실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버닝썬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하였습니까? 검찰과 경찰은 명운을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재명 게이트 여기에 대해서 왜 말이 없습니까? 이런 가운데 2019년부터 진행된 경기남부권 개발사업지 13곳에 대한 집중감사에서 대장동은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니까 해마다 도시개발 사업을 10곳 이상씩 감사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 대장동만 쏙 빼고 갔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이 왜 있습니까? 대장동 주민들 550명과 국민의힘이 공익감사를 청구한 가운데 강민아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공익감사 착수를 위한 절차와 규정을 확인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예, 1조 5천억 원 규모의 대장동 특혜 사업을 둘러싼 고소고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만 수사 진행 속도는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정치 상황과 맞물린 수사여서 수사 당국의 고민도 적지 않을 듯한데 대장동 수사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네.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죠. 지금 어디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둘 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경기 남부청에 각각 수사 권한을 줬습니다. 그렇다면 검찰 수사와 경찰 수사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검찰은요, 검사 17명으로 전담팀을 꾸려서 배임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서며 한 발 빨리 강제 수사에 나섰고요. 핵심 인물 유동규 전 본부장을 구속했습니다. 경찰 역시 같은 시기 전담팀을 꾸려서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곽상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 원 사건도 검경 모두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 뭐 배임 혐의나 자금 흐름이나 같은 내용인데 검찰과 경찰이 따로 수사를 하고 있는 셈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검경 모두 각자 고발받은 사안이라면 수사를 하고 있지만 큰 틀에서 어차피 대장동 개발의 배임, 뇌물수수 혐의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비슷한 사건을 각 기관이 따로 수사를 하게 되면 수사 이력이 낭비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런 지적도 나옵니다. 수사를 위해서는 결국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합니다. 검찰은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정모 회계사로부터 관련자들의 로비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대장동 녹취록을 받았고요. 경찰은 FIU로부터 받은 자금 흐름 관련 내용을 수사하고 있는데 이런 수사 상황 상호 공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양측 모두 협의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제각각 수사를 진행하는 모양새입니다. 중복 수사로 인한 문제가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소환 시기, 압수수색 등이 겹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어제 천화동인 1호 대표 이모 씨의 경찰 출석이 미뤄졌습니다. 공교롭게도 검찰 소환 일정과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요,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교통정리가 더 어려워졌다고 말합니다. 예. 검사가 법률상 경찰을 지휘하니까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을 검사가 지휘할 수 있어서 들여다볼 수 있었던 거고 교통정리는 가능했죠. 기관 간 경쟁이 심화되면 어떤 나쁜 결과도 나올 수 있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차단하라고 하면 어느 한쪽도 제대로 수사하기가 쉽지 않겠죠. 지금 실제로 수사 진행 상황을 봐도 그렇고 이렇게 수사하게 되면 인력만 낭비하고 자칫 오히려 수사를 서로가 방해하는 이런 결과가 생길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공수처가 복구한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 씨의 전화 녹취에는 김 의원이 우리가 고발장을 써서 보낼 테니 검찰에 접수하라는 말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김 의원이 말한 우리가 누구인지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발장 작성자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인지 아니면 당시 미래통합당 관계자를 말하는 건지가 이번 의혹 수사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수처는 조성은 씨가 제출한 휴대폰에서 통화 녹취 두 개를 복구했습니다. 녹취 파일이 만들어진 시점은 지난해 4월 3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보냈다고 조 씨가 지목한 날입니다. 녹취에는 김 의원이 조 씨에게 우리가 고발장을 보내줄 테니 접수시키라고 한 뒤 검찰색을 빼야 한다. 대검에 고발장을 접수해야 한다는 말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은 두 번째 통화에서 내가 고발하면 검찰이 시킨 걸로 생각할 수도 있으니 조 씨가 고발하는 게 좋겠다고도 말한 걸로 전해집니다. 공수처는 여기서 말한 우리가 누구인지에 수사에 초점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말한 우리가 고발장 작성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라면 지시한 검찰 윗선이 누군지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선대위 등을 뜻한다면 검찰 측을 상대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긴 어렵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MBC가 통화 내용 속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언급됐다고 보도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제보자 조성은 씨는 원본을 들을 권리가 있다며 공수처에 녹취록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자가 처음 구속됐습니다. 수사 시작 1년 만입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조만간 김건희 씨의 소환 여부도 결정할 예정입니다.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젯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를 받은 이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주가 조작 한 적 없으세요? 없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이 구속된 건 지난해 4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반 만입니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중 한 명이 구속된 겁니다. 나머지 2명 가운데 한 명은 잠적했고 나머지 한 명은 내일 영장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이 씨는 2010년부터 1년여 동안 주가 조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습니다. 이 씨가 구속되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수사팀이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막바지 점검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수사의 초점은 김건희 씨가 이른바 쩐주 역할로 주가 조작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했느냐 여부입니다. 수사의 단초가 된 2013년 경찰 내사보고서에는 김 씨가 2010년 권 회장의 소개를 받은 사람에게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10억 원이 든 증권 계좌를 맡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예,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427명으로 다시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유치원과 학교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어 걱정입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지금보다 늘어나도 위드 코로나, 즉 단계적 일상 회복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11월 9일쯤이라는 구체적인 시점도 언급했습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인천 연수구의 유치원. 지난 4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원생 27명과 가족, 교사 등 48명이 감염됐습니다. 다 해서 전수조사 한 게 한 450명 정도 돼요. 역학조사는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추석 연휴 여파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전국의 유치원과 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랐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1.2까지 올랐습니다. 아직 개천절 연휴 영향이 반영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글날 연휴까지 다가오고 있어 확진자가 늘어날 우려가 높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전환 시점과 관련해 정은경 질병청장은 처음으로 구체적인 날짜를 밝혔습니다. 11월 9일쯤 되나요? 아마 그 정도로 추정될 것 같습니다.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완료하는 시점이 10월 마지막 주로 예상되는데 항체 형성 기간을 고려하면 2주 뒤인 11월 둘째 주쯤엔 단계적 일상 회복 방역 체계를 적용해 볼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방역당국은 구체적인 시점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부언했습니다. 돌파 감염 비중이 현재 20%대에서 50%까지 늘 수도 있다는 전망 속에 접종 인센티브 등 위드 코로나 전환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4분기 접종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내일부터는 임신부에 대한 백신 접종 예약도 시작됩니다. 그제 시작된 16, 17세 예약률은 이틀 만에 33%를 넘어섰는데 방역당국 조사에선 대상 학생의 70% 가까이가 접종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인 서울의 산부인과입니다. 내일부터는 산전 진료를 위해 이곳을 찾는 임신부도 접종 예약을 시작하는데 아직은 조심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서너 달 있다가 출산 있다 하고 난 다음에 접종해야겠다는 분들 의견이 주류이기 때문에 그분들 설득하는 게 제일 큰 문제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혹시라도 태아에 영향을 미칠까 봐 걱정된다는 등 부작용을 염려하는 글이 올라옵니다. 국내외 분석에선 임신부의 백신 접종엔 큰 부작용은 없는 반면 감염되면 위중증률과 조산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신부가 접종 후 발열 등 증상이 있다면 타이레놀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해열제를 복용할 수 있습니다. 16살에서 17살 예약은 이틀 만에 33%를 넘어 3명 가운데 1명꼴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부모의 72.2%가 학생 본인은 69.1%가 백신을 맞을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60살 이상과 고위험군에 대한 부스터샷은 이틀 동안 5,164명이 예약을 마쳤습니다. 정부는 1회 접종인 얀센 백신에 대한 부스터샷 접종 여부도 12월 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이 복무 중에 성전환 수술을 한 고 변희수 하사가 생전에 육군의 강제 전역 조치가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승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고 변희수 하사는 여성이라면서 남성을 기준으로 고 변 하사의 심신 장애 판단을 내린 육군의 전역 처분은 부당하다고 선고했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육군은 지난해 1월 고 변희수 하사에 대해 강제 전역 처분을 내렸습니다. 남성인 변희수 하사가 성전환 수술을 해 심신장애를 초래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변 하사는 이에 반발해 지난해 8월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3월 변 하사가 숨지자 유족이 재판을 이어갔고 1심 재판부는 오늘 육군의 전역 처분은 부당하다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 변희수 하사의 성별은 여성이라며 남성을 기준으로 한 군당국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 직후 법원이 성별 정정 신청을 받아들였고 변 하사가 수술 사실을 육군에 보고한 만큼 심신장애 여부 판단은 여성 군인을 기준으로 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변 하사처럼 남성으로 군에 입대해 성전환으로 여성이 된 경우 복무 지속 여부는 군의 특수성이나 성소수자의 권리,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입법적,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육군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항소 여부 등 향후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스타벅스 굿즈를 사려고 음료 수십 잔을 한꺼번에 산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이벤트들 이면에는 경매에 시달린 스타벅스 직원들이 있는데요. 이들이 트럭 시위에 나섰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원들은 대걸레 옆에서 밥을 먹는다. 한 언론사 앞에 멈춰선 트럭에 쓰인 문구입니다. 노조가 없는 스타벅스 코리아 직원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 건데 설립 이후 22년 만에 처음입니다. 시위 문구를 담은 트럭은 언론사 밀집 지역과 스타벅스 1호점 등을 순회했습니다. 수시로 열리는 이벤트 때마다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주문이 밀린 음료가 650잔에 달한다며 고객들이 최대 4시간 반까지 대기해야 한다는 스타벅스 직원의 글도 올라왔습니다. 그 업무 강도에 비해서 너무 힘들다는 소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일하는 양만큼 임금을 계산해 달라는 말들이 많이 있던 것 같아요. 시민들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스타벅스 직원들의 시위가 의미라는 반응입니다. 직원들이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몰랐는데 얼마나 힘들어서 저렇게 하시나 싶기도 해요. 처우가 저렇다고 알게 되니까 가장 큰 업체로서 더 많은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스타벅스 측은 지난달 행사 당시 고객이 몰려 파트너 고충이 많았던 것을 알고 있다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듣고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한국노총 산하 건설산업노조에서 노조원끼리 집단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 본부 측과 지부 측이 서로 상대의 공금 횡령을 주장하는 가운데 관련 징계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충돌했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장한 체격의 남성들이 회의실에 들어와 의자와 책상을 뒤엎습니다. 앉아있던 남성의 멱살을 흔들어 넘어뜨리고 여러 명이 쓰러진 사람을 둘러싸고 위협하며 몸싸움을 벌입니다. 7월 30일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수도권 남서부지부 사무실에서 노조원 간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건설산업노조 본부 측은 수도권 지부장 등 4명이 공금 28억 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지부장들은 반대로 본부 위원장이 수억 원대 횡령을 했다며 맞서다 인사위원회 회의에서 몸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충돌에도 중상자는 없었지만 본부 측과 지부장 측은 폭행 교사와 횡령 등 혐의로 서로 고발했습니다. 업무를 방해하고 공동상의 공동폭행을 하고 임의단체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에 조합비가 자동 이체되고 양측 모두 횡령 의혹에 대해선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전국에 오피스텔 120개를 마련하고 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서 성매매를 알선해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부산과 경남 일대에서 성매매를 한 남성 만여 명의 기록을 확보하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종이 가방마다 현금 뭉치가 가득합니다. 총책 30대 A씨 등 26명이 오피스텔 성매매를 알선해 챙긴 돈입니다. A씨 일당은 2019년 6월부터 부산, 경남과 경기도 등 전국 23곳에서 오피스텔 120개를 마련해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만 고용했고 SNS나 메시지 등으로 성매수남을 유인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챙긴 돈은 10억 원에 이릅니다. 이들은 총책과 중간책,
지역별 오피스텔 관리책 등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바일 문자 같은 게 오면 이제 그 사이트에 이제 접속을 하고 하면 전화 받은 사람 지역 관리자가 아 몇 명 뭐 얼마입니다. 무슨 곳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들의 영업 장부도 나왔습니다.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이뤄진 성매매 만여 건의 기록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성매수남 만여 명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민재입니다. 한 남성이 여성 공인중개사를 살해한 사건 보도해드렸죠.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공인중개사의 딸이 인터넷 방송 진행자였는데 남성이 앙심을 품고 진행자의 어머니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스토킹 범죄와 성희롱 등의 공격에 노출되는 것은 처음이 아니죠. 오늘 포커스는 보호막 없는 BJ들에게 맞춰보겠습니다. 강제 퇴장 조치를 풀어주지 않으면 자폭하겠다. 30대 남성 A씨가 인터넷 방송 진행자의 어머니인 50대 공인중개사를 살해하기 전 딸 BJ에게 보낸 협박 메시지입니다. A씨는 스토킹과 욕설을 일삼다 채팅방에서 퇴장당하자 앙심을 품고 지난 4일 BJ의 어머니를 찾아가 살해했습니다. 아침마다 얼굴 대고 있는데 갑자기 이러니까 저희도 지금 그런데 온라인에선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인 BJ를 향한 도를 넘는 비난과 조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를 입고 살인범죄로 가족까지 잃었지만 보호받기는커녕 여전히 인신공격에 노출돼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유명 BJ는 집까지 찾아와 괴롭히는 스토킹에 오랜 기간 시달린 경험을 털어놓았고 성희롱성 댓글을 다는 악플러 1,000명을 일일이 고소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빈번하게 범죄 타깃이 되고 있는데도 보호막이 없다는 것. 가해자들은 BJ들이 주로 성인 방송을 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취약한 지점을 공격합니다. 악플러에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할 경우 시청자가 떨어져 나갈 수 있어 고통을 참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발적 행위이기 때문에 피해라는 게 경계가 좀 모호한 측면도 있고 그 스토커들이 몰려 다녀도 제재하기가 어렵게 만들어 놓은 구조.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으로까지 이어지는 BJ 대상 범죄. 막을 방법은 없는 건지.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연말 정산할 때 매년 홈택스라고 하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분들이 많죠.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접속할 때는 접속 지연이 일어나기도 하고 종종 오류도 발생합니다. 그런데도 벌써 수년째 이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는 업체가 바뀌지 않고 낙찰률까지 비정상적으로 높아서 국세청과의 유착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채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세청이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위해 운영 중인 홈택스 홈페이지. 지난해 한 차례 39분. 재작년엔 7차례 총 3시간 40분 정도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국세청이 매년 유지보수 업체를 정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진 이면엔 석연찮은 정황이 있었습니다. A사는 2015년 대기업과 합작으로 처음 홈택스 유지보수 사업에 참여한 뒤 2017년부터는 단독으로 맡아왔습니다. 그동안 홈택스 계약으로만 1,100억 원 이상을 벌었습니다. A사가 경쟁 입찰에서 다른 업체들을 따돌린 배경을 두고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9년과 2020년엔 경쟁 업체가 더 낮은 가격을 선했지만 업무 수행 능력까지 따져야 한다며 A사의 사업이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2018년엔 국세청의 예정 사업비와 낙찰액의 차이가 불과 0.4%포인트로 낙찰률이 99.6%였는데 낙찰 예정가에 매우 근접한 금액으로 사업을 따내면서 결과적으로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국세청에서 특정 업체의 유혹을 불속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감사를 자청하고 또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세청은 업체 선정은 관련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임대차법 파장 등으로 전세값이 급등하면서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 상승폭이 매매가 상승률을 웃돌고 있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매매가가 더 오르던 상황이 이제 이렇게 역전되는 건데 전셋집 찾는 주택 서민들이 집값 급등에
서러움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느끼는 셈이죠. 지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신당동의 23년 차 아파트 단지. 전용 57제곱미터형 전셋값이 올해 1월 4억 2천만 원에서 8월 말 5억 5천만 원으로 31%나 치솟았습니다. 반면 집값은 19% 올랐습니다. 2,200여 세대의 대단지인데 전세 물건은 9개 뿐입니다. 그러니까 6억 정도 갱신 들어가니까 전세가 많이 안 나온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018년 서울의 평균 매매가 상승률은 18.32%로 전셋값 상승률보다 크게 높았지만 2019년부터 이 폭이 줄었고 지난해와 올해에는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을 앞질렀습니다.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서울의 자치구도 지난해 7개에서 올해 13개로 늘었습니다. 임대차법 후폭풍과 3기 신도시 청약 대기 수요 등이 맞물린 영향입니다. 문제는 전세가 상승이 매매가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세 가격 상승이 장기화되면 불안감이 커진 실수요자가 매매 전환을 서두르게 됩니다. 매매 가격을 밀어올리는 현상이. 반면 LH가 민간으로부터 사들이는 임대주택은 실수요자 외면 속에 빈집이 급증했습니다. 시장과 엇나가는 정책에 규제의 풍선 효과까지 겹치며 주택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합천 해인사에는 조선시대의 8만 대장경을 종이로 찍은 인경책이 보관되고 있죠. 이 인경책이 만들어진 지 123년 만에 처음으로 밖간 나들이를 했습니다. 인경책 1,270권을 모두 꺼내서 햇볕과 바람으로 종이의 습기를 없애는 사찰 전통 의식을 한 건데요. 이성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남 합천 해인사입니다. 8만 대장경을 보관하는 장경판전 보관고에서 두툼한 책이 끝없이 나옵니다. 1898년 종이에 인쇄한 8만 대장경 인경책입니다. 장갑을 낀 승려와 신도들이 조심스럽게 책장을 넘깁니다. 8만 대장경 인경책 1270권 전체가 빛을 보고 바람을 쐰 것은 인쇄한 지 123년 만에 처음입니다. 포쇄는 대장경으로 찍은 경전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 습기를 말려 부식을 막고 곤충을 없애는 사찰 의식입니다. 부처님 말씀이 이 바람결에 한 번에 싹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의미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 우리 마음속에 딱 담을 더 새긴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해인사는 고려시대부터 3년에 한 번씩 8만 대장경과 고려실록 등을 포쇄한 역사를 지녔습니다. 선조님들께서 어떻게 이렇게 지혜가 있으셨는지 마음이 울컥할 때가 있어요. 오늘 경전을 열어보니까. 123년 만에 외출을 마친 8만 대장경 인경책은 5시간 만에 다시 장경판전 보관고로 되돌아갔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현 시대에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이른바 요즘 예술 작가들은 이 잡지나 SNS 등 미디어를 이용해서 작품을 소개하고 관객의 발걸음을 전시회로 향하게 하기도 하는데요. 이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최윤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방탄소년단의 노랫말이 인공진주 수만 개의 독특한 조형 언어로 수놓아졌습니다. 마치 종이 작품 같지만 흙의 조형성에 매료된 작가는 얇은 도자기 조각을 구워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도예에 매료된 또 다른 작가가 흙으로 구운 알록달록한 도넛은 일상의 달콤함을 전달하는 바람을 담았습니다. 힘들었던 학창시절, 위로가 됐던 길고양이를 그려내는 작가는 팬데믹 시대에 우리를 위로합니다. IMF가 닥쳐가지고 이제 여러모로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많이 보냈었었는데 나날을 통해서 제가 받았던 위로를 관람하는 사람들에게도 전달해주고 싶어서. 최근 경매시장에서 시작가의 10배에 달하는 낙찰가를 기록한 우국원 작가의 색다른 작품들과 사진으로 착각할 정도로 리얼리즘에 충실한 회화 작품 등 한국 대표 작가 20인의 작품 100여 점이 대거 공개됐습니다. 모두 지난 2년간 아트 매거진에 소개됐던 작가와 작품들입니다. 굉장히 좋은 셀렉샵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별그램에서 보던
그런 작품들이 실제로 보면 어떨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거를 실제로 보니까 많이 해소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동시대를 살며 미디어가 조명하는 유망 작가들의 작품이 공개된 이번 전시회는 다음 주까지 이어집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이 가상의 지도를 따라서 현실의 거리를 걷고 팝그룹 아바는 40년 전 모습대로 가상 콘서트에서 만납니다. 시공간 제약이 없는 메타버스는 모빌리티,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데 이 법적 문제 등 한계점은 없는지 TV조선이 주최한 메타콘 2021에서 짚어봤습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길을 걸으면서 음식점의 영업시간을 확인하고 고객 후기도 살펴봅니다. 차를 몰고 가면서는 주차장에 빈자리가 있는지 여부도 알 수 있습니다. 모빌리티 산업과 증강현실 기술 기반의 메타버스가 만났습니다. 시각적인 또 즉각적인 한 그 경험들을 제공을 하면서 이동 맥락 중에 그 고객들이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그 빠르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자. 40년 만에 뭉친 팝그룹 아바는 가상 콘서트를 준비 중입니다. 전성기 때 모습을 구현한 디지털 아바타가 다음 달 무대에 섭니다. 이런 메타 아티스트를 저희가 만들어냄으로써 새로운 콘텐츠의 잠재력을 저희가 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일명 메타 아티스트가 가상과 현실을 넘나들며 활동하는 시대가 된 건데 음원이나 지적 재산권 등 많은 법적 분쟁이 터질 수 있고 규제 문제가 이슈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 가상 세계가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쳤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규율할 것이냐의 문제로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오프라인으로 열린 TV조선 메타콘 2021은 이틀 동안 누적 조회수 16,000여 명을 기록한 가운데 마무리됐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숫자 13, 깨진 거울, 사다리 아래로 지나가기, 팝 명곡 슈퍼스티션에서 스티비 원더는 다양한 미신을 노래하며 충고합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미신으로 해결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왕조 시대 임금 왕자는 함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고려 태조 왕건은 나무 세 개를 짊어지는 꿈을, 그리고 이성계는 석가래에 깔리는 꿈을 꾸어 왕이 됐다고 하죠. 둘 다 왕자 형상이었다는 겁니다. 현대판 왕권이라고 할 대권 다툼이 벌어질 때도 역술과 해몽, 풍수가 등장하면서 황당한 얘기들이 나돌곤 합니다. 노태우 후보가 무속인의 말을 듣고 10원짜리 동전 다보탑 속에 불상을 새겨 넣어 당선됐다는 얘기가 그랬죠. 그런가 하면 1997년 대선 때는 인기 사극에서 백마탄 이방원에게 하륜이 왕세자가 되실 천기라고 하는 대목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백마 몸에 DJ라는 이니셜이 찍혀 있었던 겁니다. 그런 얘기를 믿고 퍼뜨리는 사람들 들으라는 듯 스티비 원더가 노래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세 차례 토론회에서 손바닥에 쓰고 나왔던 왕자를 6차 토론회에서는 이렇게 지우고 나왔습니다. 제 불찰이었 것으로 제가 그거는 인정하고요. 국민들께 하여튼 하지만 손바닥에 왕자가 불러일으킨 미신 논란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역술인들을 거명하며 윤 전 총장과 관련이 있지 않느냐고 물으면서 공방이 벌어졌죠. 이어서 듣기도 민망한 학문침이 등장하더니 급기야 토론 끝난 뒤에 두 사람이 거친 언쟁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비웃음을 사는 정치판을 더욱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장면들입니다. 국민의힘의 수준 낮은 대선 후보 경쟁은 벌써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손바닥 왕자만 해도 윤 전 총장 본인이 토론을 자신 있게 잘하라는 응원의 글씨라고 하더니 캠프에서는 손가락 위주로 씻어서 안 지워졌다는 어이없는 해명까지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홍준표 후보는 당 공개 행사에서 경쟁자인 하태경 의원을 겨냥해 욕설과 폭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품성을 의심케 하는 추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굵직한 현안들이 대선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데 미신 타령에 삿대질하는 제1야당의 경선 토론의 광경이라니 그들 귀에는 도무지 국민들의 혀차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모양입니다.
10월 7일 앵커의 시선은 제발 그만 이었습니다. 내일은 가을의 다섯 번째 절기 한로입니다. 그런데 화창한 가을 하늘은커녕 우중충하고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내일도 여전하겠는데요. 비가 추적추적 오다 그치다 하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최고 50mm, 충북과 경북 지역은 최고 30,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지역은 5mm 미만이 되겠습니다. 기온은 중부 지역의 경우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은 17도에서 출발해 한낮에는 22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 지역은 아침에 짙은 안개를 조심하셔야겠고요. 낮에는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광주가 27도, 대구는 25도를 보이겠습니다. 주말까지는 날이 계속 흐리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또 다시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10월 7일 목요일 뉴스 나인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